그래서 똑같은 기복이 있는 듯하고 똑같이 우울해지는 듯해도 요거랑은 좀 다른 거야. 근데 너무 심해서 더 막 불안해지는 거 같아. 그래, 요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런 아저씨 아줌마들 보면 막 나도 힘 빠질 때 있어요. 내가 이제 말을 좀 줄이려고. 왜? 말을 많이 해도 잘 알아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 많이 해준다고 해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우대 애기 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메이크업이 바뀌신 것 같아요. 좀 귀여워졌어요?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면 안 되는데 귀여워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큰일 났어.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얼굴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로딩 중. 예전에 내가 운기가 좋아지려고 하면 힘든 일도 막 생긴다, 막 모한 것도 막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 나 기억나는데, 기억나요? 네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본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하겠지. 근데 진짜 올 한 해는 나라의 운 자체가 조금 달라가지고 이번에는 좋아질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긴다 이러지 않아. 힘든 사람들은 힘들 거야. 진짜 좋아지는 사람들은 좀 작년에 비해서 자신감이 진짜 올라가 있을 거고 지금. 그리고 왜 뭔가 딱 결과가 안 나와도 작년엔 조금 이렇게 우울했으면 올해는 왜 막 이유 없이 막 자신감도 생기고, 왜 계획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기가 좋아지는 징조가 올 한 해가 그래요. 그 올 한 해는 조금 달라 옛날하고. 진짜 좋아질 사람들은 무슨 일 생기 이러지 않아. 진짜 무슨 일 생기고 막 지금 힘든 사람들 올 한 해 힘든 거야. 그냥 올 한해 힘든 거야. 저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올 한해가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진짜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게 나라의 운기의 영향이? 그래서 운기가 좋아질 때 느껴지는 그게 조금 때별로 좀 다른 거 같아요. 왜 때별로 그 감기가 막 도는 때가 있고 뭔 때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요런 거 같아. 그래서 올 한해는 조금 다르다는 거. 애기씨, 근데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좀 자신감이 있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기복이 좀 심한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둘 중 하나죠. 아저씨가 진짜 기복이 많은 사람이든, 그리고 아직 완전히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기복이 있는 거야. 비 온 뒤에 땅이 딱 굳은 상태가 아니고 땅이 굳어가려고 하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거야. 근데 아저씨는 반대로 아까 올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잖아요. 아, 나를 좀 봐줘야죠. 네. 근데 아저씨는 자신감 별로 없잖아? 이것처럼 진짜 없는 사람들은 없어. 이렇게 기복도 없어. 그냥 아, 극복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지 조금 계속 우울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똑같은 기복이 있는 듯하고 똑같이 우울해지는 듯해도 요거랑은 좀 다른 거야. 근데 너무 심해서 더 막 불안해지는 거 같아. 그럴 때 너무 불안하지 않게 마음을 딱 잡아요. 그리고 아저씨도 아저씨 나름대로 잘 잡고요. 그래, 요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런 아저씨 아줌마들 보면 막 나도 힘 빠질 때 있어요. 그만큼 나라가 조금 모시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자신감 들어온 사람은 들어왔다고 자만할 것도 없이 잡아야 되고, 요런 시기도 어차피 지금만 그런 거지 지나가는 거니까 요건 요거대로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이제 말을 좀 줄이려고. 왜요? 말을 많이 해도 잘 알아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딱 해줄 만만 딱 하려고. 애기씨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아니 그니까 막 이렇게 나는 막 설명도 막 더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다고 이해가 더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딱 해줄 만만 해줘야 더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그거 말을 조금 줄인다는 거지 말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소리야. 끝!